1월 28일 가정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할 찬양은 미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러분, 성경에 참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많은 학자들이 출애굽 이야기를 꼽습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인도해 내신 그 사건을 말하는데요. 이 출애굽 사건이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출애굽 사건이 신구약 성경 전체의 기둥, 뼈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변화산 사건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한 산에 오르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엘리야와 또 모세와 더불어서 대화를 나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화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별세하게 되실 것에 관한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우리말로 별세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바로 엑소더스,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엑소더스라고 하는 말은 길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새로운 길을 떠난다, 주어진 운명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길을 떠났습니까? 이전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삶을 떠났습니다. 노예로 살던 그 삶의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임재 가운데,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죄와 사망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던, 종노릇하고 있던 우리들을 그곳에서 불러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시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어떻게 감수하셨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변화산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 모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이 자리까지 이제 내려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자리, 그 산의 정상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우리가 신음하고 있는 곳, 이제 골짜기를 지나서 절망과 죽음의 장소, 귀신이 비명을 지르고 또 고난받는 자들이 눈물이 가득한 그 자리에까지 내려오시겠다라고, 결국에는 그래서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자리에까지 내려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은 그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출애굽의 구원의 놀라운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 머물러 있으려고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은혜와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만 머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이유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파송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예배의 자리와 같이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슬픔과
절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또 환호가 넘쳐 흐르는 곳이 아니라 탄식과 한숨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사실 이 온도 차이가 너무 커서 우리가 아마도 그 예배 자리 그곳을 벗어나기 힘들어하고 또 주저하는 이유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온도 차에 적응하는 이 내성을 좀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처럼 이 일교차가 큰 때에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밖에 나가지 않고 집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렇게 하면 우리가 감기에 걸리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건강한 삶을 누리지는 못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과 이 예배 자리의 이 온도차가 너무 두려워서 영적인 감기에 걸릴까, 그것이 두려워서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결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 온도차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내성을 길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면역력을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 예배당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곳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탄식하며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서 그 절망과 고통의 자리에서 그들의 손을 잡고 그 많은 생명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예배 자리에 그동안 혹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이제는 이 예배 자리를 벗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혹시 아직도 내 안에 세상의 그 길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점들이 있다고 한다면 함께 나눠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예배 공동체 가운데만 머물러 있고자 했던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자리를 벗어나서 지금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디인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자리는 어디인지 가족들과 함께 나눠보시고 한 주간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상남의 공동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